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십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 낯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주로 그런 때가 언제냐면 큰 고난이 왔을 때, 또는 어떤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마음에 낙심이 오는 순간, 보통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 마음에 낙심이 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순간. 내가 전에 알던 하나님은 이러시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 거 아닌가?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낯선 하나님이 또 있겠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일이죠? 아니,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상당한 혼란이 왔을 겁니다. 출애굽하라.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아예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바로 군대가 쳐들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아니,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상황 아니겠어요? 모세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낯설게 느껴졌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아니, 침묵 가운데 성을 그냥 계속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기만 하라. 여호수아가 좀 혼란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이런 생각할 만도 하죠. 아주 그동안 여호수아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왕에게 쫓겨서 짐승처럼 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도망자의 신세를 그가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상하게 느껴졌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 뭐 언제고 이렇게 도망 다니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엘리야가 산이 쪼개지는 그런 큰 바람을 경험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산이 쪼개졌어요. 그리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는데 모든 것을 삼킬 만한 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주 낯설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하나님이 전혀 아닌 하나님으로
다들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요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히 멸망해야 될 그런 나라인데, 아니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절정은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뭔가 정말 시원하게 무슨 해결을 주셔야 될 이런 상황인데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역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지 마시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계속 그러기만 하시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정말 낯선 하나님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근데 그때가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아브라함이나 또는 뭐 다윗이나 엘리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요나도 그랬고, 하나님이 정말 낯선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확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새롭게 눈뜨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거기서 해결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떤 남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는 다 잃어버렸던, 사업이 망해서 다 잃어버렸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남자 성도에게 물었어요. 아내는 어떻게 됐느냐? 아내는 있지요. 애들은 어떻게 됐냐?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여전히 친구들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믿으시냐? 예,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너무 많네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굳이 목사님이 뭐 많다고 말할 것도 없었어요. 자기 입으로 아내도 있지요, 자식도 있지요, 친구도 있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죠. 그럼 다 있는 거죠. 잃어버린 거는 그냥 돈만 잃어버린 거지.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 다 잃어버렸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진짜 붙잡을 걸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임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안 받으신 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혹시 돈돈 하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 오기 전까지 돈돈 하셨던 분 있습니까? 지금도 속으로는 돈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돈돈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돈보다도 확실하게 믿을 대상이 내게 있으니까. 그죠? 돈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니까. 전에는 돈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 보인다 안 보인다. 있는 건 확실해요. 그죠? 돈보다 더 크신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돈 보여주세요. 네, 이미 내게 있는 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모든 걸 바꾸어요. 돈돈 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믿어진다는 고백. 뿐만 아니고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돈돈하는 마음 사라지고 사람 무서워하는 마음 다 사라지면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 이걸 정말 믿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본 외국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둘러보고 가면서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들 그래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 대단하구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보고 다들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는 것도 보면 아마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뭐죠? 내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가 캄캄한 밤중에 방에 혼자 있으면 다 무서워서 울지요.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아버지가 옆에 앉아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러면 똑같은 캄캄한 밤중에 있지만 울 이유가 없죠.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게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이것을 진짜 믿으면 마치 캄캄한 밤중에 방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분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보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정말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약속을 정말 믿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그랬으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자체도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려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무기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모세의 무기는 지팡이였고, 기드온에게는 항아리였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이었고, 삼손에게는 나귀 턱뼈였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 들고 나귀 턱뼈 들고 나가. 아마 적군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죽을지는 몰라요. 그걸 보고 너무 자존심 상해서 오히려 죽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걸 어떻게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이겼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따지면 항상 그랬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을 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이 거꾸로 집니다. 믿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약속, 항상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안 믿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이 듣기는 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느낌을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시는 무언가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전혀 안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난 정말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느낌을 의존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려고 하면 다 그렇게 실족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베델 들판에서 거기서 혼자서 노숙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꿈속에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놀래 자빠졌어요.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꼭 야곱과 같은 베델 들판에서 노숙하는 야곱과 같은 심정이신 분이 혹 있으시다면, 난 진짜 너무 비참해. 난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 정말 노숙인이죠, 노숙인. 어느 다리 밑에 가서 오늘도 어디서 자야 되나.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꿈도 꾸지 못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전일 줄은.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사의 종이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 들어왔을 때 그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아람 군사들밖에 안 보이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에 의존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엘리사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뜨여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온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 이 일이 엘리사나 엘리사의 종이나 또는 야곱이나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 아 이것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언제나 같이 계시구나, 항상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느낌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지만 말씀을 보니까 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때 그때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겠죠. 사도 바울이 막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할 때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랬겠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그 120문도와 함께 내가 있었다면 그러면 성경에 121명이라고 썼겠죠. 네.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할 때 그때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참 놀라웠겠어요. 그런 생각 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다 헛된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굳이 예수님 당시 때로 돌아갈 것도 없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갈 이유도 없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거기 있을 이유도 없어요. 지금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거려. 이것이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라니까. 말씀을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잖아요.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 이 정도쯤 말씀이 계속 나오면 이제는 붙잡으셔야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조금 전까지 유목사가 뻥을 치는 거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때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보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을 믿으니까 지금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시던 어떤 분이 이분은 이 퍼주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하여튼 뭐든지 있으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 퍼줘요. 참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한데 가정생활에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녀가 넷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다 남 퍼주느라고 정작 그 내 아이 해줄 밥이 없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해져야 하나요? 이제 이런 탄식이 나오더래요. 내가 이게 좀 절제를 해야 되나? 주님이 정말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면서 마음이 방황이 되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셨대요. 그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디 지방에서 집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찾아갔어요. 집회가 끝나고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나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러면서 당신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겠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느끼느냐? 때때로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주님의 역사를 잘 모르겠고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이제 그분에게 하려고 간 거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도 자기와 거의 비슷하게 생활비 문제 때문에 또 때때로 어느 날은 택시비가 없어서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먹을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모든 게 기적적으로 다 갖춰지는 게 아니더래요. 고생했던 이야기, 때때로 난감했던 삶,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자기나 이용규 선교사님이나 뭐 별 큰 차이가 없더래요. 어렵게 살기는.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그렇게 편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사는 형편이 그렇게 꼭 넉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는 계속 없는 것만 묵상하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더라. 그 차이가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구나. 그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 그 말씀에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믿어야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같이 계신 거죠.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세상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볼 것이라 그럼 믿어야죠. 주님은 항상 떠나지 않는다. 내게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죄 때문에 그렇게 사자굴에도 풀무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형편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형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풀무불 속에서 만났어요. 풀무불 시험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내던진다는 거예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그 바벨론 그 도성에서 이 말할 수 없이 더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풀무불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럼 절하면 되니까. 그럼 풀무불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신 것 같고 그런 기가 막힌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게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지금 다 붙잡혀서 바벨론에 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 안 하실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 보니까 일관되게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자기들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냥 풀무불 속에서 죽어버리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라. 얼마나 불이 세게 불타는지 던지던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풀무불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신상에 절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 걸음을 내디디니까 들어간 데가 풀무불인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는 거죠? 약속을 진짜 믿고 믿으니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믿고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그러니까 그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순종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은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혼자서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함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지만 그들은 믿음의 동지들이었어요. 서로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혼자서라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자. 여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랬던 믿음의 동지들이 그렇게 연합이 되니까 그들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뭐죠? 다 혼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려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진짜 우리가 알고 체험하려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있게 만드세요. 주님과 동행하자고. 착하게 생긴 사람 찾아가서 손잡고 울면 돼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자고. 우리 같이 예수 동행일기 같이 쓰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봅시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거절 안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의 동지를 여러분이 세워놓으면 바벨론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하고 한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역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예수 동행하는 일을 지난 7년 동안 이제 8년 차가 됐는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도록 서로 권면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저 혼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잘하든 잘 못하든 상관없이 해봅시다. 주님과 동행해봅시다. 이러는 분들이 공동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꽤 있으셨어요. 일기를 쓰라는 것도 기분 나쁘고 나누라는 것도 짜증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24시간 꼭 주님을 바라봐야 되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그 교회에서 쓰고 싶어서 장로님들 제자반을 먼저 하셨대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일기로 씁시다. 장로님 중에 참 신실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마음에 썩 안 와닿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진짜? 그래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꼭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면 나는 너를 24시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뭐 끝난 거죠 뭐. 주님 꼭 주님 24시간 바라봐야 되나요? 나는 너를 24시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마음을 확 바꾸시고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사역에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 처음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쓰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혼자서 알아서 쓰세요. 혼자서 알아서 쓰세요. 일기를 왜 남에게 보여줍니까?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그렇게 쓰세요. 혼자서만 쓰세요. 남 보여주지 마세요. 이랬으면 아마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나누세요. 마음 열고 사셔야 됩니다. 마음에 쓸데없는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사세요. 그러면서 나눔방 사역을 했는데 지금 7년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요. 저는 성품상 목사가 될 그런 성품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음 때문에 제 성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직은요,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목사만 시킨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해요. 저 혼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하고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에게는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칠 아무런 능력도 마음의 소원도 또는 무슨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하나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근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해라. 아주 명확하게 이제는 예수 동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그리고 전 세계로 이 일을 하게 하세요. 정말 제 성향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일을. 근데 그냥 하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막 일을 저지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 마음에
어떤 계획이 되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앞에 막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휘둘리는 삶을 이번 주도 살았어요. 주님이 이 일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믿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아니에요. 중국교회도 그게 필요해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래요. 유럽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눈이 뜨이는 일이 세계 어디나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 아, 이 일을 위해서 나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양 안 하겠습니다. 정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같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밤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놀라우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밤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드리겠는데,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좀 템포가 빠른 찬양인데 정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뜨겁게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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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느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저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체험이, 엘리사의 종에게 일어났던 그 체험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오늘 이 밤에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더 이상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안대히 나가는 삶 놓치지 않겠습니다. 느낌 부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느껴진다 안 난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나아갑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보지 못하나 우리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사모하는 말씀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나가게 하시 하나님 역사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신을 도와주시기 원하 하나님 그신을 내려 도와주시기 원하 오 놀라우신 하나님 인재와 사랑에 함 깊이 드리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시간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 제가 이제는 믿음을 쓰겠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상태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 그래도 그 믿음을 쓰겠습니다. 작은 믿음으로라도 순종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을 사용할 때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의 간절함과 갈망 위에 주님 갖춰야 주여 원합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니 우리 순종하여 또 한 걸음 내딛니 하나님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굶은 불 속에서도 만나게 하소서. 바닥불 속에서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바다 위에 걸으면서도 주님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아 이를 나온 은혜를 주님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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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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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하 하나님 역사를 더해주시기 원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더해주시기 원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해주시기 원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하 오 하나님. 안수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내려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혹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오늘 이 밤에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를 주시옵소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동지를 주소서.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연합하게 하소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자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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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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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님 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의 동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모하며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갈급하게들이 다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 병든자들이 꽃인 방 하나님 큰 영의 자를 잡힌 자들이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방황한 자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고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